예, 오늘은 우리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공부할 때에 좋은 스승님이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공부를 하다가 꽉 막혀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삶의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목자가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주님, 제게 길을 보여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앞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전히 우리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앞서 우리의 길을, 우리 각자의 삶의 그 길을 앞서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알려달라는 그 길은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가야 할 완전하고 올바른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다윗이 구하였던 것은 부자가 되는 길, 유명해지는 길, 성공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였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길을 알려달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할 길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죠.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거룩하고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였는가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